역시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인생의 장애물은요,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리다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둘 때 생긴다고 합니다. 그래요, 맞아요. 하지만 인생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요, 장애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, 그 장애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아마 이번에 소개될 분이 그런 분 맞는 것 같습니다.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가수, 사실은요 중국에서 더 인기가 많습니다. 북경 아가씨의 주인공 진은희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그때요,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로구나. 얼씨구 좋다.
감사합니다.